네, 안녕하세요. 뜨개질 하는 시월드의 시엄마입니다. 이번에는요, 이 무늬 또한을 보고 이 무늬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바늘 비우기와 이제 세코 모아뜨기거든요. 세코 모아뜨기인데 제가 무늬를 조금 이렇게 두 단을 떠봤어요. 두 단을 떠보니까 무늬는 괜찮고 한데 요 이제 앞으로 봄이 되면 봄 세타에도 적용이 되고 요런 거는 이제 가방도 떠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무늬를 가지고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무늬는 지금 제가 무늬를 두 단을 떴잖아요. 두 단을 떠놨는데 요 그대로 요 또한대로 그대로 뜨시면 되겠습니다. 또한대로 그대로 뜨시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요 구멍 무늬 요거는 바늘 비우기를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가드뜨기 여기는 메리아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조끼를 뜨게 되면 앞에 앞단을 뜰 적에 이렇게 모아뜨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조끼 뜨는 그런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떠보는 겁니다. 여기서 또한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. 또한대로 그대로 뜨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대로 여기서 그 뜨기를 이제 무늬가 지금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. 무늬 들어가는데 그 뜨기로 첫 코를 그대로 한 코를 그대로 빼주세요. 첫 코를 한 코를 떠주고 바늘 비우기 한 코를 감은 다음에 이렇게 감아주세요. 감아가지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 지금 이제 하나 감아가지고 보면 또한을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떴거든요. 네 코를 그냥 그 뜨기를 떴어요. 그 뜨기를 뜨고 지금 요게 보면 이렇게 쉬어차 해가지고 비행기 날아가듯이 이렇게 포가 이렇게 때가 있다 그죠? 요거는 지금 현재 첫 코를 뜨지 말고 두 번째 코를 이렇게 뺍니다. 두 코를 이렇게 안에서 첫 코를 뜨지 말고 한 코를 남겨둔 다음에 두 번째 코와 첫 번째 코를 이렇게 빼주세요. 이렇게 빼고 세 번째 코를 이렇게 떠줍니다. 떠주고 떠준 다음에 이 두 코 자체를 이렇게 코를 넘겨주세요. 그러면 두 코가 줄어든다 그죠? 두 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바늘 비우기를 해가지고 한 코를 늘렸잖아요. 늘렸는 부분이 이 두 코 줄어드는 부분하고 코수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무늬를 만들었으면 네 코를 그대로 뜹니다. 둘, 세 개, 네 개. 네 코를 뜬 다음에 한 코를 감아주세요. 한 코를 감아가지고 바늘 비우기를 합니다. 네 코를 비워가지고 한 코를 감아주고 한 코를 뜬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바늘 비우기를 한번 더 해줍니다. 그러면 한번 더 감아주세요. 감아가지고 네 코를 뜹니다. 하나, 둘, 세 개. 네 코를 뜬 다음에 이제 앞에 코 모으듯이 모아뜨기를 하거든요. 모아뜨기를 할 적에 첫 코를 뜨지 말고 두 번째 코를 가지고 이렇게 빼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빼지 말고 첫 번째 코를 남겨놓고 두 번째 코를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를 이렇게 같이 빼주세요. 같이 빼주고 세 번째 코를 이렇게 그 뜨기를 이렇게 떠줍니다. 떠준 다음에 이 두 코 빼준 거 있죠.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두 코를 이렇게 겹쳐뜨기 이렇게 오른쪽 왼쪽 다 두 코를 다 겹쳐가지고 같이 빼줬어요. 그렇게 하고 이제 네 코를 뜹니다. 하나 둘 세 개 네 코하고 이제 바늘 비우기 한 코하고 한 코를 그대로 뜨고 또 바늘 비우기를 한 코를 해주고 그래서 또 네 코를 뜹니다. 하나 둘 세 개 네 코를 뜨고 나니까 또 무늬 만들기 나왔다 그죠? 첫 번째 코를 남겨놓고 두 번째 코와 첫 번째 코를 이렇게 같이 떠주면 두 번째 코를 먼저 끼고 첫 번째 코를 끼고 두 번째 코를 항상 먼저 바늘에다가 끼웁니다. 끼우고 첫 번째 코는 그대로 끼워가 다시 빼주고 세 번째 코를 떠가지고 이렇게 두 코를 같이 이렇게 넘겨주세요. 넘겨주고 네 코를 뜹니다.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. 네 코를 뜬 다음에 다시 바늘 비우기 한 코 하고 그대로 세 코 남은 거는 이제 그대로 뜹니다. 이렇게 이제 항상 무늬는요. 그 뜨기에서만 무늬를 엮습니다. 끝에서만. 여기 끝부분이거든요. 그 부분에서만 무늬를 엮고 안뜨기에서는 전부 다 안뜨기로만 가세요. 안뜨기로만. 전체적으로 다 안뜨기로만 갑니다. 첫 코는 그냥 걸어주세요. 걸러주고 그대로 떠갑니다. 떠가면서 바늘 비우기 여기 한 코 걸려있죠. 요 부분을 그대로 안뜨기로 떠주세요. 이렇게. 안뜨기로 떠주면 여기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한 코가 만들어지죠. 한 코가 만들어졌잖아요.
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다음부터는 그대로 뜨거갑니다. 안 뜨기로. 네, 이렇게 안 뜨기로 뜨거가다 보니까 이렇게 또 구멍이 뻥 뚫혔다, 그죠? 그 지금 현재 걸어져 있는 그의 코를 이렇게 안 뜨기로 떠줍니다. 안 뜨기로 떠주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면서 한 코가 만들어지죠. 그리고 이제 또한 코를 뜨고 나니까 또 걸려진 코가 있거든요. 이코 자체를 안 뜨기를 떠주세요. 그러면 구멍이 뚫리면서 한 코가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끝까지 지금부터는 이제 끝까지 그대로 갈 거예요. 구멍 뚫린 부분은 그대로 안뜨기를 떠가지고 구멍을 만들어주고 그대로 갈 거예요. 여기 지금. 코 감아져가 있죠. 감겨져 있는 거는 안뜨기를 떠가지고 한 코를 만들어주고 한 코는 그대로 뜨고 또 감아진 부분은 그대로 안뜨기를 떠가지고 코를 만들어주고 그대로 갑니다. 예, 구멍 걸리는 거는 그대로 뜨고. 이렇게 갔다 오니까 한 줄을 갔다 왔거든요. 한 줄을 갔다 오니까 이제 이렇게 무늬 지금 표시는 안 나죠. 한번더 갔다 와야만이 한세단 정도 뜨면 이렇게 무늬가 표시가 납니다. 그 다음 무늬 그대로 갑니다. 표시가 잘안 나고 보여드리려니까 구멍이 표시가 잘안 나서 그대로 갑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는 두코 하나 빼고 뜨고 앞줄에서 감아가지고 구멍 코가 한 개, 만들어진 코는 그대로 떠주세요. 떠주고 나서 코 비우기를 합니다. 바늘 비우기 하고 여기서부터는 하나 둘세 코를 뜹니다. 첫 번째는 네 코를 뜨고 두 번째는 세 코를 뜨세요. 한 코씩 줄어들거든요. 그러면 하나 둘세 코를 하고 여기서 이제 무늬를 만들어 줍니다. 첫 번째 코는 그대로 남겨놓고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끼우세요.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끼우면서 첫 번째 코하고 바늘 같이 빼주고 세 번째 코는 떠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두 코를 그대로 넘겨주세요. 이렇게 넘겨주면 이제 코가 서면서 이제 무늬가 조금 보일라 그러죠. 하나, 둘, 세 코를 뜨고 바늘 비우기 한코 감아주고. 하나, 둘, 세 개. 이제 여기서 한 코씩이 늘어난다, 그죠? 바늘 비우기 해가지고 한코 감아져서 코가 만들어진 상태 있지요. 그 부분을 이제 가운데 무늬에다가 넣어가죠. 그리고 이제 바늘 비우기를 합니다. 코를 한코 감아서 하나, 둘, 세개 하고 이제 무늬를 만들어줍니다. 첫 번째 코를 남겨놓고 두 번째 코하고 첫 번째 코를 이렇게 끼워가 빼고 바로를 떠주고 이렇게 코를 같이 제껴줍니다. 그리고 하나, 둘, 세개 하고 한코 감아서 바늘 비우기를 하고 나니까 앞번에 세 코가 돼가 있잖아요. 바늘 비우기 해가지고 한 코를 만들어줬잖아요. 양쪽에 한 코씩. 그러니까 세 코가 돼가 있어요. 그러면 그 뜨기 세 코를 뜹니다. 하나, 둘, 세 코를 뜨고 또 코 감아서 바늘 비우기를 하고 하나, 둘, 세 개. 요 상태에서 첫 번째 코 남겨놓고 두 번째 코 빼고 세 번째 코를 떠가지고 넘겨줍니다. 이렇게 넘겨주고 또 하나 둘세개세 코를 뜨고 감아가지고 나머지 코를 그대로 떠줍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무늬가 두 단째 무늬가 이어졌는데요. 안뜨기를 한번 떠가지고 펼쳐봅시다. 그대로 안뜨기로 그대로 다 갑니다. 안뜨기로 그대로 바늘 비우기 한 자리도 그대로 안뜨기로 갑니다. 여기서 바늘 비우기 한 자리 그대로 안뜨기. 이제 두 번째 단을 뜨고 나니까 조금 무늬가 이제 보일락 한다, 그죠?
두 번째 단을 그러면 구멍이 두 개가 뜰폈거든요. 두 개가 뜰폈는데 앞으로 이제 구멍을 두 번만 더 뜰으면 한 무늬가 끝나는 거예요.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되거든요. 이 무늬 자체는 구멍이 뜰피는 무늬 자체는 다섯 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세 번째 무늬가 갑니다. 세 번째 무늬는 이제 첫 번째 떠주고 두 번째 감아줘 무늬는 항상 무늬 가운데 무늬를 안쪽으로 여니까 끝에서 감아줬는 무늬는 그대로 끝으로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두 번을 했으니까 지금은 네 번째가 되는 거죠. 네 코. 네 코를 떠주고 한코 감아서 그대로 두 코만 뜹니다. 하나, 두 코를 뜨고 첫 번째 코 남겨놓고 두 번째 코를 이렇게 빼주고 세 번째 코를 뜬 다음에 두 코를 이렇게 넘겨줍니다. 이렇게 넘겨주고 하나, 두코 뜨고 바늘 비우기 코 감아서 그대로 바늘 비우기 해가지고 코가 남는 게 가운데 코로 무늬가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무늬가 반대로 한 밑에는 무늬가 줄어들고 여기는 무늬가 늘어나는 거예요. 그대로 뜹니다. 여기서 다섯 개한코 감아서 하나, 두 코를 뜨고 한 코를 남겨놓고 코 빼고 뜨고 이렇게 넘겨줍니다. 하나, 두개 뜨고 감아서 그대로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한줄 가가지고 안뜨기까지 뜬 다음에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. 이제 세 번째 무늬가 끝났거든요. 이제 네 번째 무늬가 갑니다. 네 번째. 네 번째 무늬가 가는데 첫코 빼고 둘, 세 개, 네 개. 첫 코는 다섯 코가 되죠. 다섯 코를 뜨고 감아가지고 한 코만 뜹니다. 이제 한 코만 뜨고 무늬를 만들어야 되죠. 한코 남겨놓고 두 코를 뺀 다음에 첫 코를 뜨고 두 코를 이렇게 넘겨줍니다. 넘겨주고 한 코가 남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한 코만 뜹니다. 한코 떠주고 감아가지고 코 비우기 한코 감아서 그대로 갑니다. 그대로 가고 그대로 가고 떠주고는 또 이제 한코 감아가지고 한 코만 떠주고 그대로 코를 빼주고 한 코를 뜨고 두 코를 걸려줍니다. 이렇게 넘겨주세요. 넘겨주고 나니까 한 코가 남았죠. 남았는 그대로 떠주고 이래서 한줄다 떠가지고 안뜨기 다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.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무늬가 되겠죠. 마지막에 이제 모아뜨기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 무늬인데 이제 첫 코는 그냥 걸러주고 이 구멍 뚫힌 데까지 그대로 떠가갑니다. 안 세도 되거든요. 우리가 뜨다 보면 코수를 정확하게 센다고 세는데 무늬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셀 필요는 없어요. 처음에 시작해서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코가 세 코가 남아 있습니다. 세 코가 남아 있는데 한 코를 걸어주고 그대로 이제 그대로 뜨기 없이 그대로 세 코로 가지고 한두 코를 빼고 한 코를 뜬 다음에 이두 코를 같이 넘겨줍니다. 넘겨주고 넘겨주니까 양쪽에 한 코씩이 다 줄었잖아요. 그러니까 한 코를 또 제대로 살려줘야만이 지코가 되겠죠. 이렇게. 그러면 지금까지 바늘 비우기 하면서 코가 늘어나는 코가 메리야스뜨기가 그지요. 그 뜨기가 총 둘, 넷, 여섯, 여덟, 아홉 코가 돼가 있거든요. 아홉 코가 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요한 코까지 감아주면 양쪽으로 감아주게 되면 11코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한코 앞으로 실을 돌려가지고 바늘 비우기 하고 그대로 뜨가 갑니다. 예, 여기서 이제 또 바늘 비우기 하고 한 코를 남겨놓고 두 코를 이렇게 빼줍니다. 빼주고 이렇게 두 코를 넘겨주고 나면 이렇게 코가 없지요. 없으면 이제 그대로 여기서 양쪽에다 감아줘야 되는 거예요. 코를 지코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대로 갑니다. 그대로 갔다가 다시 안뜨기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찍겠습니다.
이렇게 해서 마지막 무늬까지 완성이 됐죠. 완성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가드 뜨기가 필요하다, 그죠? 가드 뜨기가 필요한데 여기서 왕복하면 그대로 메리하스 뜨기로 그대로 그 뜨기로 갔다가 안뜨기로 와가지고 다시 이제 이 가드 뜨기를 하겠습니다. 그대로 민자로 한번 그대로 그 뜨기로 갔다 옵니다. 여기서 그대로 전부 다 그 뜨기로 한번 갔다가 안뜨기로 한번 온 다음에 이제 가드 뜨기를 합니다. 그렇게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. 네, 이렇게 한번 왕복 갔다가 그 뜨기로 갔다가 안뜨기로 돌아왔거든요. 돌아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드 뜨기를 하겠습니다. 안으로 뜨는 안 가드 뜨기를 뜰 거예요. 안쪽으로 뜨는 가드 뜨기. 그 뜨기로 뜨는 가드 뜨기가 있고 안으로 뜨는 가드 뜨기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한 첫 코는 걸러주고 안으로 떠가지고 안으로 떠가지고 안으로 뜨는 가드 뜨기를 뜰 겁니다. 이렇게 계속 전체적으로 안 뜨기를 뜹니다. 네,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적에도 안 뜨기로 돌아오는 겁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갔다가 영상을 찍겠습니다. 네, 여기서 안뜨기로 돌아왔는데요. 지금 뒤집어서 갈 적에도 안뜨기로 갑니다. 안뜨기로. 안 가드 뜨기로 뜨는 거니까 지금 안으로 갑니다. 안뜨기로. 안뜨기로 가도 가면 안 가드 뜨기가 되는 거예요. 뜨는 방법은 안뜨기나 겉뜨기나 똑같는데 지금 요 부분 무늬에서는 안 가드 뜨기로 뜹니다. 네, 끝까지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. 지금 가드뜨기, 안 가드뜨기를 한 바퀴 한 줄 갔다가 왔거든요. 지금 여기에 무늬에 보면 두 줄이 있거든요. 두 줄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. 끝에서 안으로 이제 안뜨기로, 안뜨기로 그대로 안뜨기로 안 가드뜨기를 뜹니다. 안뜨기로 떠가지고 다시 안뜨기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무늬를 넣을 거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갔다가 안 가드뜨기로 갔다가 안 가드뜨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영상을 찍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무늬가 완성이 됐습니다. 한 무늬가 완성이 됐는데 지금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색상을 배색을 하면서도 이렇게 무늬를 이어도 됩니다. 그래서 색상을 약간 비슷한 색깔로 배색을 일부러 해가지고 무늬를 넣어봤어요. 넣어보니까 무늬가 아주 이쁘게 나오고 한데 요런 무늬가 자체는요 이제 봄 세타를 뜨든지 가디건을 뜨든지 여름 것도 괜찮아요. 근데 겨울 거는 구멍이 뚫히고 하기 때문에 뭐 속지를 입고 하면 괜찮지만 아주 무늬는 다양하게 많이 쓸 것 같아서 제가 이 무늬를 한번 떠봤습니다. 이런 무늬를 해가지고 이제 가방을 떠도 되겠죠. 가방을 떠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색깔을 배색을 해가지고 다른 색깔을 완전히 색깔을 다른 색깔을 넣어도 되고 해서 제가 무늬를 왜 배색을 넣냐면 무늬 자체가 이렇게 물결 무늬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이래서 배색을 색깔을 다른 색깔을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무늬를 한번 넣어본 겁니다. 네, 이 무늬 자체는요 옷이나 가방이나 아무데나 적용을 시켜가지고 떠봐도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다음에 한번 세타를 뜨든지 해가지고 한번 나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무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. The tree top. When the wind blows